어제까지 전국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이제 말끔히 해소됐습니다. 오늘은 모처럼만의 깨끗한 하늘을 볼수 있겠습니다. 밤사이 바람을 타고 먼지가 날아가면서 현재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한자릿수로 내려가 있고요. 오늘 종일 좋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는 안 챙기셔도 되겠는데요 두꺼운 겨울용 외투를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한파가 찾아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어제보다 6도 가량이나 낮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4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대기는 또다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수일 내로 경남 지역에는 건조특보도 다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재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모처럼 만에 전국적으로 맑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서부 내륙으로는 밤에 구름이 서서히 유입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을 가리키고요. 낮 기온도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많이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함양과 거창 영하 7도, 진주 영하 4도, 남해도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마찬가지로 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세 누그러지면서 내일 낮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